템플스테이 하면 산사에서 차분하게 즐기는 다도와 명상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시원한 바다에서 파도와 한바탕 씨름을 하고 또 파도 명상으로 몸과 마음의 균형을 동시에 찾을 수 있는 특별한 템플스테이가 열려 MZ세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름을 겨냥한 양양 낙산사 서핑 템플스테이 김미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서핑 성지로 부상하며 여름철 젊은 층의 발길을 모으는 강원도 양양. 청정한 자연에서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바다에서 서핑을 즐기려는 이들로 요즘 북새통인데요. 이곳 양양에서 MZ세대들의 관심을 모으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템플스테이와 서핑을 결합한 낙산사 서핑 템플스테이입니다. 이번 서핑 템플스테이는 여름 시즌을 맞아서 좀 특별하게 낙산사에서만 할 수 있는 파도 명상과 서핑을 접목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서핑을 처음 배우는 참가자들은 물에 빠지고 바닷물을 마시기도 하며 몸의 균형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파도와 한바탕 씨름 후에는 그저 바라보며 마음속 모든 짐을 내려놓는 연습도 합니다. 잔잔한 바닷소리에 몸을 이완시키는 파도 명상은 마음의 근육을 강화시키는데요. 서핑을 통해 에너지를 발산하고 평정의 시간을 통해 몸과 마음의 조화를 찾아갑니다. MZ세대가 요즘 인기 있는 이렇게 사찰에 와서 이렇게 좋은 경험도 했고 서핑도 해보니까 되게 좋은 문화인 것 같습니다. 일단 명상을 일단 집에서도 좀 해보긴 했는데 이렇게 바다를 보고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크리스탈 싱잉볼을 이용해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소리 명상과 바다에서 진행하는 모닝 요가 프로그램도 준비됐습니다. 이른 아침 고요한 바다를 마주하며 깊은 호흡을 하자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듯 편안한 표정의 참가자들. 고요하고 정적일 줄만 알았던 템플스테이는 자신을 돌아보고 치유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종교 활동으로 이런 걸 해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고 더군다나 불교에서는 좀 이렇게 차분하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파도 명상하면서 머리도 비우고 서핑도 체험해볼 수 있어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참가자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며 만족도가 높았는데요. 7, 8월 성수기 휴가지로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MZ세대들에게 잊지 못할 체험을 통해 불교 문화와 한 발자국 가깝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핑은 몸을 이용해서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명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균형 있게 쉴 수 있는 진정한 휴가가 되어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낙산사가 진행하는 서핑 템플스테이는 7, 8월 두 달 동안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 금요일부터 일요일 2박 3일 일정으로 총 12회에 걸쳐 열립니다. BTN 뉴스 김미진입니다.